제우스 바닥 절절 끓는 여기 이거는 이제 막 쌓아졌던가? 이거 이게 3340이 찻값이라는 소리죠? 요거 앞에 것만 제우스 670K 한 구경해 볼게요. 어디가 3.5인가요? 들어가요? 구경해 주세요. 네. 1억 600 오수 1180 청수 200. 어우 참 높다. 이건 진짜 칸 같지가 않다.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. 여기 만져봐요. 어디? 여기가 왜 따뜻해? 여기 왜 이렇게 만져? 여기가 왜 따뜻하죠? 이러고 있었는데 손 밖에서 추울 때 들어와서 이렇게. 아니 음식할 때 추우면 이렇게. 아 추우면 손 시려우면? 완전 신기하다. 화장실 바닥 한번 밟아봐요. 그때 되게 따뜻했는데. 따뜻해? 수납장인가? 수납장이 수납장에서 좋다. 화장실도 넓다. 넓어. 여기 이것도 있어요. 세면대도 있고. 이거가 칸 중에는 좀 좋아 보이는데 2인승이라서. 넓은 벙커에 우와 잠만 잘 수 있는 벙커가 아닙니다. 바닥 난방이 적용된 벙커. 따뜻해요? 우와. 따뜻해? 신기하다. 여기는 바닥 난방 최고다. 바닥 난방 잘. 여기가 엄청 넓어서 이런 거를 다니 언니가 좋아하잖아. 난 사실 여기 안 올라갈 거야. 여기서 자? 228리터 냉장고. 두 명이서 다닐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. 아이고, 일로 열려고 그래. 손 조심해야 돼. 이쪽으로 열어야 되지 않나? 아닌가? 이 냉장고 이렇게. 진짜 크다. 228리터. 우리 집에 쓰는 냉장고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런 것 같은데? 진짜 크다. 진짜 크네요. 228리터 짜리고. 그게 좀 강아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는 와니다니가 있어.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있네. 에어컨이 여기 뒤에 달려 있구나. 저 벙커에 다이아몬드 먼저 해주면? 1200A 해주나 보다. 여기서 사면. 청수 200, 오수 180. 되게 넉넉하네. 외부 수납 공간은?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 외부 수납 공간. 오, 저 반대쪽까지 뚫려 있어. 뭐지? 잘 봤습니다. 칸 기반에서는 괜찮네요. 바닥이 일단 너무 따뜻하고. 같이 오세요. 제 서비스 챙겨드릴게요. 제우스 670. 그러니까 두 명이서 다니기엔 좋아. 너무 따뜻해 진짜. 그러니까 여기서 춥다는 소리 안 할 것 같아. 슈렉스도 좋아하는 거 있었잖아. 짧은 거. 여기 있네 이거. 이거 570짜리. 이거 한번 구경해보자. 구경해볼게요. 휴렉스 570. 짧은 차. 네. 이건 되게 희한한 거죠, 봐. 이거 주차 라인에 주차가 돼. 아, 진짜? 570 짧은 거. 6m가 안 되는 거. 그래서 그때 이거, 둘이 다니기 되게 좋다. 이랬잖아요. 기억이 아예 안 나? 냉장고는 크네. 차 크기 위해서. 손 조심. 아, 열지 마. 위에는 다 수납 공간이고, 화장실도 뭐, 이 정도면, 여기 벙커베드 여기 있고, 그러니까, 워크스루가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게요? 난 쉬울 것 같은데? 그런가? 이 정도면? 여기 싱크볼 크고, 여기서 음식 해 먹기는 좀 쉽지 않겠어. 이게 있네. 막장에. 남는 게 있지 않을까? 아니, 여기다 올려서 해야지, 이렇게. 여기서 할게요, 그냥. 아. 하고. 이게 좋다고 그랬었는데, 그때. 아, 나 이 글자 좋아해. 여기 창도 되게 크네. 디 글자. 작지만, 뭐, 알차게 다 있네요. 여기서 한 명 잘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거 변형 되겠지, 뭐. 여기서 한 명 자야겠다. 네, 한 명씩 따로 자야겠다. 한 명 여기서 자. 높이는 2882입니다. 이거 봐. 5700이잖아. 아, 이게 주차장에 주차가 되는 길이에요?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고 그랬었는데. 이거는 두 분이서 다닐 분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되게 높다 근데. 여기 외부 수납 공간도 크네.
그죠? 봅시다. 트렉스 620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봤는데 8,890 5인승 이거는 6,200 높이는 똑같네. 570하고 외부 수납 공간. 오히려 외부 수납 공간 570이 더 큰데?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런 데 오면 칸을 보게 될까? 우리가 첫 차가 칸이어서 그런가 봐. 자, 올라갑시다. 어우, 높이가 엄청 높아. 슈렉스 620. 이게 의자라고요? 예, 네, 거기 세워가지고, 거기 세 명 타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. 여기 사진 있네. 이렇게 된다고. 이게 테이블인가 보다. 이렇게. 구조는, 570이 난,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건 우리가 알던 구조. 그렇죠. 냉장고도 있고. 이 구조일 거면은, 아까 거기 두고, 아, 저기, 짧은 건 저게 더 이쁘네. 여기는 슈렉스 570이 이쁘네. 화장실 여기가 왜 이렇게 높아? 낮을 것 같은데, 천장? 머리 젖는다고? 에 머리 봐. 나는 머리 그냥 안 되겠다, 여기서. 이게 되게 나은 거 봐. 그러네. 화장실이? 아, 저, 개인적으로 저는 570. 짧은가? 어, 570이 좋다. 어휴. 개인적으로 칸 기반 캠핑카 한 1년 한 3개월 탄 입장에서 이거 얘랑 쟤를 비교하면 저는 저거. 저거. 얘보단 저게 더 난 것 같아. 2인 기준이면. 2인 기준? 어. 훨씬 짤뚱하고 괜찮네. 어, 짧아서. 네. 여기 이거 엠퍼러. 엠퍼러가 인기가 많나? 엠퍼러는 2인승인가? 그러네. 중에 제일 비싸다. 그치. 여기는 옵션 다 돼 있는 거죠? 7160. 넓이는 2300. 높이가 3m 넘네. 1억 4200. 여기에 바로. 네, 2인승. 2인승. 여기는 뭐 한 명 잘 수 있을까 모르겠다. TV 여기 있고요. 네. 이 정도. 여기에 이제 싱크대 있고요. 화장실. 근데 내부가 생각보다 안 커. 밖에는 되게 커 보이는데. 어, 내부가 생각보다 안 커. 여기 이렇게 창 있고. 여기서도 한 명밖에 못 잘 것 같은데. 한 명, 두 명. 여기가 넓긴 하네.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, 템버도어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 이렇게 있고, 복륜, 복륜. 잘 봤습니다. 시선은 그냥 압도 안에 압도. 이 정도? 이 정도. 안녕하세요. 네. 칸. 칸. 그, 제우스 거? 네, 그거하고 그리고 오늘 슈렉스 그 570은 이 아 좋아요. 파키색. 그, 그게 좀 눈에 띄긴 했네. 그 짧은 거랑 바닥 따뜻한 거. 아, 제우스 675. 제우스 거.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